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도 준비를 해볼까요?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창원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오늘 특히 수급에 주목을 하셨다고요? 네, 오늘 어저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타방송이나 고객분들한테 그 3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의 변곡 포인트라든가 신규장 변곡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벤트적인 이슈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 10일에 있었고 그리고 3월 10일 정도에 그 미의 의회 추가 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서명을 할 가능성 일정상 높았기 때문에 그 전후가 이제 수급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 1조 7천억 정도 사상 최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3월 10일 날 여기 수급표를 보시면 3월 그 전 수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날도 4,700억 거의 4,800억 가격의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인데 이게 비슷한 흐름이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상승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이제 11월 2일부터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수량 들어오다가 11월 5일날 대량 1조 1000억 원 이상의 대량 순매수 보이고 그 이후로 쭉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냐 안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3일에서 순매수가 들어온 게 이때 그 11월 달에 상승 랠리가 시작했던 거와 상당히 유사한 지금 수급 패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대량 순매수 전에 일종의 그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대량 순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속 순매수 들어왔다. 이게 이제 만약에 월요일부터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일단 판단 들고,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가 미 그 국제 수익률 이슈였는데, 이제 뭐 30년물까지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을 흔들만한 수급적인 이슈는 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양책까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채가 대량 발행 대거된 우려로 인한 국채 수익률의 급등세는 좀 마무리됐고 남은 일정은 FOMC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장에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계속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기술주들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와 소비주 쪽으로 좀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기술주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역 저가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종목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장기주라든가 소재주 다 괜찮으니까 어떤 걸 잡아도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대표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반도체 부분만 25% 이상 이제 증가가 나왔는데 반도체는 사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1월, 2월, 3월 다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워낙 공급 부족 사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분기는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더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주로 낸드 쪽에서는 적자가 났는데 이게 지금 낸드 가격도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낸드 가격이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공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인텔 사업부의 낸드 사업 인수에 대한 그 미국 법적 절차를 마쳤다고 지금 오늘 뉴스도 나왔듯이 낸드 사업까지 같이 돌게 되면 디램과 낸드 같이 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디램 쪽에서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낸드 업황이 돌면서 동사 이제 그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본격적으로 빅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근데 그 저점을 좀 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그 고점을 돌파 이후에 한번 슈팅 나오고 눌림 나오고 지지하고서 다시 한번 슈팅 나와서 15만 원 돌파 이후에 그 눌림 나왔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락 그 상승 추세에 대해 지금 공격 들어가서 지금 구간에서 뭐 14만 원 이하 매수권 잡고서 그냥 분할면서 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갭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매수하기 좋겠고 갭 상승 시에는 시가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12만 원 박스권 이하 하단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